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귀여운 화이트 트리플로 아이들에게 먹이를 한번 줘볼까 합니다. 요 근래 며칠 동안 아이들이 많이 굶은 상태여서 여기 보시면 이 귀뚜라미 좀 다소 징그러울 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뚜라미를 줘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먹성이 엄청나게 좋아서 주시면 바로 반응이 보이죠. 이 아이는 방금 전에 먹이를 줘서 또 너무 많이 주면 이 아이들이 비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먹이를 조절해주면서 줘야 됩니다. 귀엽다고 잘 먹는다고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 아이는 패스고. 자고 있는데 이 먹이를 주려면 깨워야 됩니다. 이 깨워도 자 이렇게 먹이를 주면 아이들이 먹성이 너무 좋아서 바로 반응을 보이고요.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호주에 서식을 하는 블루폼 화이트 트리플옥 아이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야생 개체를 이제 보통 이 화이트 트리플옥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야생에서 많이 포획을 해서 이렇게 애완시장으로 유통이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인공 번식 개체 아이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호주 블루폼 아이들입니다. 조금 더 귀하다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너도 한 마리 먹고. 먹고. 손으로 받아 먹는 게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얘는 먹기 싫다고 빼네. 너무 귀여운데? 손으로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묵직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청개구리보다 최소 10배는, 10배가 뭐야, 한 15배는 큰것 같고요. 외형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오동통통한 게. 이 녀석은 이몸 주위에 이렇게 하얗게 뭔가 눈송이처럼 피어 있잖아요. 이 아이는 블루폼 화이트 트리플옥 중에서 스노우 플레이크라는 모프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이몸 바탕에 이렇게 눈송이처럼 하얗게 이렇게 박혀 있는 아이들을 보고 스노우 플레이크라고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귀해서 분양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손에서 안 나가려고 하네. 자, 이렇게 해서 이 귀여운 화이트 트리플옥 아이들 먹이 주는 영상 한번 찍어 보았고요. 다음에도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